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의 연속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극한 상황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이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왔는가?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정말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하기가 참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평소엔 잘 던지지 않습니다. 큰 질병이 들었다거나 큰 사건이 닥쳤을 때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버지 집을 떠나간 아들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 끝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회개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회개의 첫 과정,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은 최악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한 말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풍부니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처지는 원래 자신의 모습,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마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홀린 듯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길을 걸어왔음을 자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집을 떠나와서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다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추억해 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품꾼에게조차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비천한 자라도 풍족한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풍족한 자가 비천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그 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이 아들의 행동은 회개의 과정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점점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하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떠나갔던가 후회했죠. 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런 탕진했는가. 어찌 이 먼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깨달았죠. 가난한 마음이 된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행동이 그냥 실수요 시행착오가 아니라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 죄를 졌구나. 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비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유산만 받아서 도망치듯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수치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이 죄를 지었다 고백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저 실수했다, 판단착오다, 때를 잘못 만났다, 여러 종류의 변명을 하기에 힘쓰고 급급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자각할 때에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또한 그는 돌이킬 결심을 하죠. 아버지께로 가져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고하고 나는 아들의 자기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서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결심의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다. 마지막 신뢰가 있습니다. 아들까지는 아니어도 품꾼의 하나 정도는 받아주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마음에서, 궁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결심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만 했고 개선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와 함께 삶의 방향 전환에서 행동까지 이어져서 개선이 이루어질 때 진짜 회개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발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냥 닿을 수 있는데 생각한 것이 직접 손발로 이어져서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심한 것도 있습니까? 올해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올해 초에 결심했던 것 얼마나 손발로 이어져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결심한 것이 있으면 행할 때에 씨는 심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엔 잘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서 내년에는 결실을 맺어야지, 오늘부터 지금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단과 열매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헛수고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제는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 지금으로 더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행동에 옮겨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은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모습을 봐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면목이 없어 풀 죽어 돌아올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가까이 갈수록 갈등이 더 심했을 겁니다. 집 나갈 때는 호기 있게 성공하겠다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꼴입니다. 그 많은 받은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비는 물론 동네 사람 볼 면목도 없고요, 그 아비 집에서 일하는 사람 볼 만한 면목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체면을 따지는 사회인데 체면이 말도 아닌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떨어져서 짓밟혀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를 만나요. 누가 보면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멀리서 머뭇거리며 어떻게 들어갈까, 과연 저 집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있는가,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왔다 좀 멀어졌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와도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동네 사람도 그 집의 하인도 형도 아니라 아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늘 동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 오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비는 아들에게 이리 오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달려갑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버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행동에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느낍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용서와 사랑이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집을 나갔었냐, 재산은 어땠냐, 어찌 그 꼴이냐, 어떤 일 당했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행동으로 용서를 표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이지요. 그 아들은 아들 대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쫓아내지만 않고 거기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어서 그냥 먹을 것이라도 해결하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100%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지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행동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과거의 행동을 묻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끝에 혹시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 아니 지금 바닥을 향해서 떨어져서 돼지치는 것처럼 후회하고 돌아갈 길 없어서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탕자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래 잘 왔다 끝 아닙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여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는 것만 아니라 그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잔치를 준비합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알았죠. 자기에겐 자격이 없으면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지.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회개말을 합니다. 사실 준비된 말을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종들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할 말도 없어요. 이미 보여줬어요. 나는 널 사랑하고 널 기다렸다. 널 이미 용서했다. 온 것만으로 잘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옷은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묻고 하는 일은 관심 없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방탕한 행동, 폐역한 행동의 원인 캐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을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다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 과거는 다 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는 망각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잊어주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오늘도 하얀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눈이 모든 것을 덮었을 때 희게 보이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회복해 주시지요. 방금 읽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잔치나 연회 때 입는 옷,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 그가 주빈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 이 반지는 사랑과 은총의 상징입니다. 또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위의 상징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시군이가 될 때도요, 반지를 받잖아요. 반지는 인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기도 하고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요, 당시의 종은 신을 신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좋은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단번에 종보다 못한 처지에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잡고 잡고 잔치하자 얘기합니다. 이 살진 송아지라는 말에 그 보면 그 토브라는 그 관사가 있는데 그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송아지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송아지를 지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면 이렇게 잔치해야지 늘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15장 23,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런데 주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찾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죽은 영혼, 잃은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으로 잔치하는 마음.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구하고 아버지께 엎드려서 나의 신분이 회복되고 나의 은혜가 회복되고 풍성한 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크게 겪고 있고 그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을 떠난 전 세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서 엉뚱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대가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풍족함을 주었더니 그 풍족함을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만 쓰고 있는 부유한 세대에 향해서 돌아오라. 빈곤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열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탕자예요.
내 삶 속에서 아버지 간섭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모두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역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탕자입니다. 대강절 세제 주일을 맞는데 우리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탕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바닥만 긁지 말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 위기가 가까이 왔을 때 그제서야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각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이 처음 오실 때 너무 없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탕자의 증거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공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영감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 악한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